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이 공동으로 국방혁신 4.0 1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인구 절벽과 기술 경쟁 등 도전적 안보 환경을 극복하려면 첨단 전력 중심의 과학기술 강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실국장과 한국국방연구원, 민간안보전문가 등 주요 관계자들이 국방혁신 4.0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축사에서 군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핵심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국방혁신 4.0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과 민관 산학연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적인 제언들이 기본 계획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혁신 4.0은 인공지능과 무인, 로봇 등 첨단 전력을 확보 운용해 군을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방부는 국방연구개발과 전력증강체계 등 국방 모든 분야를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첫 세션에서는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미래전략연구위원장이 국방개혁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마상현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이 국방혁신 4.0의 개념과 세부 추진 분야를 소개하면서 선택과 집중, 실현과 체감, 소통과 공감을 골자로 하는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방혁신을 지속한 국가들이 강군으로 성장했음을 상기하고 군사 전략과 군사력 운용 개념 등 부단한 체질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장차관 주관의 국방혁신 4.0 세미나와 포럼 등을 매월 진행하는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장병과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